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 정말 스포티한 세단 중에 저는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봤을 때 아, 이 차 스포티하다라는 게 물씬 풍겨질 만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차량 드레스업까지도 완벽하게 드레스업이 되어져 있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BMW의 스포티한 시리즈 바로 4시리즈 420D 그란쿠페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보시다시피 정말 낮고 넓으면서도 드레스업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네, 이 차량의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은 2,08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5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3만 1000km 주행한 단순교체 드레스업을 위해서 양옆 펜다와 그리고 라디에이터 서포터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BMW의 4시리즈 420D 럭셔리 그란쿠페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차량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나만의 좀 더 스포티한 차량을 가지고 싶다 하신 분들께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정말 스포티한 느낌과 함께 코드워로 네, 정말 온 가족이 더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네, 4시리즈 정말 BMW에서도 가장 스포티한 트림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딱 봤을 때 와, 이 차는 스포츠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스포티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전면부 보시면은 이 포스에 한번 기가 죽으실 거예요. 정말 봤을 때 너무나도 멋지고 날렵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앞부분에 이 M 범퍼다운 그런 날렵한 이미지 그리고 라이트와 함께 이 앞에 그릴도 요즘 유행한다고 해요. 바로 다이아몬드 그릴로 바꿔놨습니다. 벤츠만 있는 게 아니에요. BMW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전방부에 이렇게 전면 감지 센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이 앞에 다이아몬드 그릴뿐만 아니고 아, 진짜 이 정도로 드레스업 했을까 했는데 옆부분으로 보시면은 진짜 엄청난 사이즈 그리고 엄청난 디테일에 이런 M 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19인치로 정말 지금 크기도 크고 되게 디자인까지도 엄청난 모습에 너무나도 멋지죠. 정말 디자인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휠까지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약 한 60% 정도 충분하게 남아있고요. 이 차량 본격적인 드레스업을 위해서 이 옆에 정말 뚫려있는 이 핸들을 네, 그것도 M4의 이 옆부분에 핸들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차량은 본격적인 드레스업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완벽한 드레스업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 옆에 있는 사이드미러까지도 이렇게 카본의 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틴팅은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냥 안에가 보이지 않는 반미러의 틴팅으로 정말 돈 하나 아끼지 않으셨어요. 완벽한 컨디션에 거기에 이 차량 그란쿠페잖아요. 네, 프레미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스포티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뒤에 라인도 너무나도 아름답죠. 확실히 쿠페형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휠도 지금 동일한 디자인의 휠이 들어가 있는데 매우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네, 뒤에 타이어, 네, 뒤에 타이어도 약 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후면부 쪽으로 넘어가실 건데요. 전면부랑 옆에 이렇게 멋지게 나왔는데 후면부는 그대로한테 밋밋하죠. 이 차량은 후면부까지도 완벽하게 풀드레스. 네, 밑 밑으로 보시면은 트윈팁의 듀얼 머플러까지 이렇게 배기 튜닝까지 해놨는데요. 여기까지도 지금 다 네, 모두 구조 변경까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 없이 이 멋있는 디자인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뒤에 있는 이 네, 카본의 스포일러까지 정말 돈 많이 들었습니다. 드레스업을 정말 진심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차량 이제 뒤에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가 전동인데 네, 이 차량 그란쿠페답게 정말 멋지게 열리죠. 네, 이런 쿠페 형식의 열림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지금 충분하게 온 가족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도 되게 넓은 공간들 보여주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지금 상태도 완벽해요.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셔도 이쪽에 외관 관리 상태
외관에 이렇게까지 드레스업을 했는데 외관 뭐 그냥 막 다뤘을까요? 지금 문콕 스크래치도 거의 보이는 거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드레스업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보셨으니까 실내 한번 보실 건데 실내 또 하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외부에서 보셨던 이 M4, 네, M4 디자인의 드레스업과 함께 실내는 또 너무나도 인기 많죠. 요즘 브라운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브라운 인테리어로 지금 실내에서 이 아늑한 느낌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보이는 모든 부분에 또 카본으로 이렇게 다 마감을 해주셔가지고 전차주분 진짜 이 드레스업에 너무나도 진심이었어요. 일단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지금 시트 계속 앞으로 나온 거 보셨죠? 네, 일단은 이 차량 네, 전동 시트와 함께 메모리 시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밑으로 보시면은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은 두 개까지 메모리 시트 기능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이 오른쪽으로 모드 버튼과 볼륨 버튼 그리고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네,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위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위에 보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사이즈가 커져서 정말 더 시인성까지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썬루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잡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또 하나 네,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도 이런 부분이 럭셔리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정말 이 차량의 이름답게 럭셔리 그랑쿠페에 나온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ECM 룸미러 그 왼쪽 위로는 하이패스 기계와 블랙박스까지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와이드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플로팅의 디스플레이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후방 카메라도 매우 선명한 화질과 그리고 이 지지선까지 핸들하고 연동되는 모습 그리고 이 차량 전후방 감지 센서까지 이렇게 디지털로 확인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고요. 아래로 보시면 이렇게 3단의 열선 기능과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이렇게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요. 확실히 따뜻한 바람, 차가운 바람 네, 정확한 온도로 지금 듀얼 프로토 에어컨 확실하게 작동 잘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컵홀더와 지금 이렇게 기어노브 쪽 주위에도 다 카본으로 이렇게 커버를 다 씌워줬어요. 와, 진짜 대단해요. 네, 일단 기어노브 왼쪽으로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버튼, 트랙션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이드라이브의 조거 시스템, 그리고 그쪽에 있는 버튼들도 다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또 커버까지 씌워놓은 정말 세심한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자리 공간 한번 살펴드렸는데 이제 뒤로 넘어가도 뒷자리 공간은 얼마나 나온지 얼마나 스포티한지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이 4시리즈 그랑쿠페 차량 외부에서 봤을 때는 스포츠카 같은 디자인 때문에 되게 좁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무릎 공간 이 정도 나와요. 머리 공간도 지금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시트 포지션도 되게 편하고요. 정말 이런 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트 정말 멋진 디자인과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게 바로 럭셔리예요. 확실히 정말 멋진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은 진짜 이 브라운 시트 이 정말 너무나도 고급스럽지 않나요? 정말 명품 가방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이 브라운 시트와 함께 뒷자리에도 이렇게 3단의 열선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그런 실용성이 나온 게 바로 이 4시리즈 그랑쿠페 차량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끌고 나가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BMW 4시리즈 정말 지금 3하고 5시리즈만 생각하다가 4하면 되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스포츠 세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속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역시 일단은 이 낮은 토크, 낮은 RPM에서도 충분하게 밀어주는 이 토크감 때문에 정말 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편하게 그리고 되게 재밌게 주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살짝 한번 밟아볼게요.
일단 이 하체 세팅이 대가답게 정말 브레이크 잡았을 때 이 떨림 현상 하나 없이 미끄러지는 느낌 없이 진짜 멋지게 잘 서주는 이 스포티한 느낌. 아 정말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긴데요. 이렇게 짧게나마 쉬운 전 한번 해봤는데 유치랑 이제 제가 내려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일단 정말 BMW의 디젤 엔진 확실히 부드러우면서도 파워풀하고 정말 연비까지 최고인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차량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량 바로 이제 엔진 소리부터 들려드릴게요. 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이 BMW의 4시리즈 차량 정말 외관부터 해서 모든 부분 너무나도 멋진 디자인과 그리고 너무나도 멋진 드레스업까지 맞춰놓은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015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3만 1000km 주행한 단순교체 네, 드레스업을 위한 이 양옆 펜더와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터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BMW의 정말 스포티한 시리즈죠. 420D 럭셔리 그란 쿠페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일단 이 디자인 멋짐과 그리고 실용성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4시리즈 차량의 저희 요차업대 판매 금액은 2,089만 원. 네, 2,089만 원에 전국에서도 가장 저렴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이 아래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을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6시에 올라오는 저희 영상들 놓치지 않고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량,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